빨리 마도서를 모아야 하는데 언제 다 모으지? 바벨의 도서관에 있던 마도서를 다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성급한 여자애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작인데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렇긴 하지만 탐색 말고 방법이 없는 다른 방법이 마도서 인쇄기를 아! 잘 알고 있네요. 인쇄기는 로비에 있으니까 로비로 가보죠. 이게 바로 인쇄기예요. 뭔가 마력 소독. 어? 여기서 마력석을 그럼 구입해. 별 수 없군요. 이제 다시 인쇄기로 가보죠. 인쇄기에서는 어떤 마도서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행운을 빌어보세요.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게 단 한 번에 나올 리가 없는데 운이 좋군요. 네. 어쩐지 그만. 미우가 공부했던 사서 아카데미는 어떤 곳인가요? 글쎄. 힘든다. 그렇게 힘든 아카데미 노력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래도 미 장자는 좋대. 점점 더 다행이네. 이건 꼭 그런 건 일단 도서관 로비로 가요. 저기 가운데 있는 물건이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하는 여기서 손상된 마도서를 이제 된 거야? 아니요. 손상된 정도에 따라 복구할 시간이 다르. 마력석을 투자했지. 그럼 어쩔 수 장자가 마력 별 수 없군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됐다. 그러네요. 마도서를 성장시키고 싶다. 이걸로 도서관의 기능 정말 아마도 잠깐만 장자. 이놈의 금속 서둘러 가보도록 하죠. 여기야.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의 금서가 있는 아마 우두머리인가. 그런 거면 좋. 어쨌든 가보죠. 어? 이건 금서를 포함 이런 게 떨어져 있다는 건 우리 앞에 있는 건 지금까지의 금서와는 다르다는 뜻이야. 찾았어. 예상대로네요. 미우, 저건 우리가 이기기는 힘들어 보여. 그러면 일단 후퇴죠. 저렇게 강력한 금서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럿이서 함께 싸우면 될 듯. 여럿이서? 잠깐만. 사서는 다른 집. 그러네요. 그렇다. 응. 그럼 방법을 알려드리죠. 이게 바로 우리가 소환 가능한 금. 이곳에서 없다면 편집하게. 전투를 누르면 바로 전투에 돌입하게 돼요.
이겼다. 이걸로 한순간 자잘한 금서의 공격은 계속되겠다. 다행이다. 그러네.